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양성이랍니다. 어쩐지 어저께 저녁에 엄청 아팠어요. 독감처럼. 저는 독감을 알았었거든요. 근데 독감처럼 아프더라고. 막다 쑤시고 열나고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나갔다 왔죠. 마스크 쓰고 계속 일하고. 그리고 지금 오면서 퇴근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제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를 합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양성입니다. 나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걸리냐고. 아우, 돈이나 많이 줄때 걸릴 걸.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처음에 걸렸을 때뭐 약값도 그냥 공짜로 줬다면서요, 약도. 근데 지금 약값도 받아요. 처방전 약값도 받고. 그래서 기침을 하면 가슴이 막 아파요. 일반 감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일반 감기랑 조금 달라요. 독감 같은 스타일. 독감은요, 약이 많이 힘들거든요. 약을 먹으면 독감은 아주 사람 정말 거의 반 죽어요. 약이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얘는 그냥 일반 독감보다 조금 약하네요. 근데 막 이런 데가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막, 어우, 어떻게 그렇게 뼈가 그렇게 아프죠? 참. 요새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기 뭐야, 안 걸린다. 나는 슈퍼 면역자인가 보다 했더니 슈퍼 면역자가 아니었어요. 걸렸습니다. 걸려서 본의 아니게 쉬게 됐습니다. 남편도 좀 이따 이제 검사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같이 밥 먹고, 어제도 또 이렇게 손에다가 침을 놨으니 뭐,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만졌으니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목이 좀 아파가지고 기침을 저렇게 하는데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서요, 이제 검사를 해봐야죠. 어저녁부터 좀 제가 상태가 좀 불량했죠.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으슬으슬한 게 온몸이 막 쑤시고 그러더니 역시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계시다고 그때 많이들 이렇게 댓글에 다시 달으시고 그랬는데, 아, 그냥 감기일 줄 알았더니 조금 이제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네. 감기보다 조금 강한 감기. 네. 지금도 머리가 약간 이렇게 띵하고 약을 먹었는데도, 좀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증상이. 근데 그 일본 감기약이 그 코로나에도 지켜온가 봐요. 난 그거 먹고 어쩌네 그래도 살아났는데. 그거 새알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탁센을 먹었어요. 탁센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지금 약을 가져와서 이제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또 격리 아닌 격리를 해야 되겠죠? 뭐, 돌아다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코로나 환자입니다 하고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지 않으려면은.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라서 감기가 아주 어김없이 찾아오네요. 네, 조심하시고, 또, 오후, 가을 오후입니다. 아주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여기까지 예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